런너를 꼽으셔서 개조할 줄 몰랐다. 뭐? 런너를 이렇게 꼽아서 개조할 줄 몰랐어. 원래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아니. 이게 런너였구나, 이게. 그럼 그냥 바주카포를 박격포로 개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뒤쪽이 잘라가지고. 어. 그 뒤편에 그 꽁다리 네 개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톱으로 잘랐어요. 그럼 저 폭파는? 네? 그럼 저 폭파는 원래 있는 거고, 저거? 아, 요거요? 요거는 요 리틀 한 마리. 요거만, 이거는 그냥. 예. 저기 그 비비탄 쓸 생각으로 그냥. 어. 잠시만요. 개조를 하신 거구나. 요거를 지금 불로 녹여서 붙이고 그냥 접착제 그냥 도배를 하고 그냥. 이야. 그러니까 되게 사대 느낌이 나더라고. 사대 그냥. 원래 어설픈 느낌 나도록 그냥. 아니 원래 전쟁 터지면 다 이렇게 해요 진짜. 현장에서 막 고치고 막 이러니까. 요게 지금 쇠파이프 느낌이 나면 딱 좋은데. 근데 네. 원래 이제 개조를 하잖아요. 네. 색깔 단색으로 칠하는 이유가 뺑키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색깔을 다 칠하는 거거든요. 군용들 막 녹색인 이유가 그 뺑키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쓰는 거예요 진짜로. 솔직히 군용 무기인데 누가 거기다가 알록달록 이렇게 치고 앉아서. 군용의 핑크색 말도 안 돼. 위장무기 칠하라고. 아, 왜 칠합니까? 무슨 단색으로 가십니까? 이러고 그러는데. 서로 하기 싫으니까. 간다고 숨겨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마 사진 하나 찍으실 때는 여기다가 비비탄 하나 넣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비탄 갖고 왔어요. 예. 딱 하나 이제 갖고 왔어요.